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저희가 잘 아는 찬미,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라는 찬미가 있는데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군사로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지구 역사 속에서 믿음대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이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서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이 마지막 큰 전쟁, 큰 전쟁, 이 전쟁은 이 지구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마지막 큰 전쟁입니다. 이큰 전쟁에 저희가 임하는 군사로서 임하는 태도, 이 임하는 태도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군대에 입대하느냐에 따라서 이큰 전쟁에서 저희가 승리하는가 또는 패배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저희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명상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군사로서 어떠한 정신을 갖고 이 군대에 입대를 하고 또 군사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명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매우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이 있어요. 자,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너가 밭에 가서 밭을 갈고 또 양을 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밭에 가서 밭을 갈고 또 양을 치고 이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귀가를 했어요. 저녁에 귀가를 했는데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자, 너가 이제 수고했으니까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자, 이제는 내가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 종이 귀가를 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
그리고 이 주인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이 종은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이 허리에 띠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에베소서에서는 진리를 말하죠. 진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했는데요. 이 종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라고 했습니다. 수종. 수종 들고 주인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종이 먹을 수 있다. 너가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마땅히 또는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 한 병사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대우,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을 애초부터 아예 포기하고 온전히 종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종 또는 예수님의 종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노예죠, 노예.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심을 갖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 부정 또는 부인. 이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고, 나는 과연 예수님의 군사가 될 믿음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요.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임할 때그 임하는 태도, 그 태도는 내가 마땅히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저희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저희가 예수님께 봉사한다고 하는 이 정신을 갖고 주님의 사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때 비가 오지 않는 때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가루가 밀가루죠, 밀가루.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이게 남아 있었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과 이제 죽으려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먹지 말고, 너희가 먹는 것도 좋은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한 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4개. 먼저.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 움큼 남은 밀가루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말하기를, 내가 먹을 수 있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밀가루와 이 기름이 모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기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저희가 하나님의 사업에 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군대 또 군사, 이 군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여기로 와라, 저기로 가라, 이 일을 하라 라고 하면 이 군사들은 그대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교훈에 따라서 자아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